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 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사람한테 미움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루카쿠는 엄청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캐스터랑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근데 어제 주원이 형 추가한 뭐였어요? 주원이 형은 뭐 원래 그랬던 거여가지고 사실 뭐 엄청 놀라운 사실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이제 어제 전반전 봤잖아요. 네, 2대2로 막 엄청 팽팽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후반전에 무조건 골 들어요. 더 들어간다. 그랬다가 근데 이제 저 비총민 형이 아니 근데 2대2로 이렇게 전반전에 막 치고 봤다가 후반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2대2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종인이 형 많이 맞았죠. 아, 그러네요. 네. 추구하랑 번그하랑 약간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역시 그래도 추구하의 추구하죠. 원조 맛이 좀 더 강했던 걸로. 찰지다 추구하가. 네, 찰지죠. 네. 네. 루카쿠 인터면 찰지지 않았죠. 좀 너무했죠? 네. 아 내가 첼시 팬이면 진짜 평생 보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이제 미움사는 인터뷰를 했으니까. 진짜로. 이러면은 선수 진심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 뭐,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지난 영상인데 있었으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 라인업은 이제 두 팀 다 100%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복귀를 했지만 크리스텐센과 리스 제임스, 벤츠릴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첼시 수비진의 비상등이 켜졌고. 베르너도 복귀는 했는데 지금 경기를 뛸 만한 핏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루카쿠 선수도 명단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경기 보면은 찰루바 실수했죠. 왼쪽에 알론소 확실히 좀 칠레레에 비해서 부족한 게 보였죠. 네. 전방에서 하베르츠가 많이는 뛰어줬는데 확실히 넘버나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부상자 그리고 명단 제외 선수들의 공백이 딱 느껴졌던 첼시였어요. 리버풀도 이제 100%는 아니었습니다. 예. 티아고 부상, 로버슨 징계로 결장, 오리기도 부상, 백업에 옵션이 없다는 걸 말해줬고 예. 피르미노, 마티, 말리송이 코로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이제 훈련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 세 선수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당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클록 감독도 코로나 확진. 맞아요, 맞아요. 예. 코나테랑 켈러가 어제 잘해주면서 이 마팁과 알리송 선수의 공백을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야 교체 들어갈 때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더라. 이게 그리고 미리 보는 리버풀의 1월 일정이에요. 에이. 살라 마네가 없기 때문에 이 부담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역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아주 골 때리는 루카쿠의 명제 이유인데 골대루? 네, 골대루네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죠. 골대루. 예. 개인 인터뷰에서 최근에 가까운 시인의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고 첼시에서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 트윌이 나를 더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생각을 존중한다. 뭐 이 밖에도 나는 라우타로가 그립다. 가장 좋은 시기에 인테르로 또 한번 뛰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어요. 온스테인에 따르면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도 모두 루카쿠가 부른 것이고 구단과 상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윌 감독도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는데 트윌은 루카쿠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 상황에 별로 기쁘지 않다. 대화를 나눠보겠다라고 네네네. 대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전부터 이거 루카쿠 명단 제외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추측은 현실이 됐죠. 예예예. 예, 예. 루카쿠는 실제로 명단에서 빠졌고요. 트윌은 라인업이 발표되고 경기 직전 인터뷰에서 소란이 커졌고 경기도 영향을 줄 만한 일이 됐다. 아, 이 문제에 대해 두 번 얘기를 나누었다. 이 루카쿠가 이제 팀의 주장단하고 이제 소통을 했을 때요. 그래서 두 번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고 이번 일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엔 다가오는 경기 일정 리버풀전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루카쿠를 명단에서 제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등치도 크고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은 93년생이 이제 올해 서른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루카쿠 선수 굉장히 어릴 때부터 데뷔해가지고 그래서 아이유 씨가 서른이잖아요. 믿기지가 않죠. 아 진짜로? 진짜 놀랍죠. 그 아이유 씨 이지금 인스타 아이 계정에 아니 나 지은이는 서른이 됐다가 이 리앙스로 1월 1일 날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 미아랑 부 때부터 좋아했었거든. 그러면 진짜 믿기지가 않죠. 그렇네. 아직도 20대 저보다 어린 것 같아요 아이유는 아직도. 형수님은 이제 몇 살이죠? 저는 이제 27입니다. 아, 그래도 아이유 누나라고 할 수 있네. 그렇죠. 부럽네. 그러니까 이 93년생 루카쿠가 덩치도 진짜 산만하고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옹졸해요 사람이. 아 너무 옹졸해요 이게. 네, 그 좁아. 아까 하다가 멈췄는데 팀도 안드레우트, 뭐 에버튼, 첼시, 맨유, 인테르. 그러니까 어린 선수 어릴 때 데뷔했는데 팀도 여러 번 옮기면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루카쿠는 똑같다. 똑같아요. 전혀 변함이 없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투웰 감독은 이 한마디를 강하게 했죠. 어려운 결정이지만 꼭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게 팀을 길게 봤을 때. 우리 팀에 대한 어떤 불만을 내비치고 팀 분위기를 흐릴 수 있는 선수는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트윌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트윌 감독의 인터뷰에 완전 공감하는 게 루카쿠가 잘하고 루카쿠가 필요한 게 맞는데 만약에 리버풀전에서 어제 막 골 넣었어 루카쿠가 근데
다른 동료들도 그걸 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투엘의 선택이 저는 맞다고 네. 생각을 해요. 쟤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쓰네? 맞아. 나도 나중에 재계약 같은 거 만약에 협상할 때 내 얘기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마리나 씨 더 용돈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들어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투엘 감독은 명단 제외 결정을 했고 경기에 이제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요. 결국 루카쿠가 없는 건 경기 영향력으로도 좀 드러났다고 보였는데 코반치치의 골이 나오기 전까지 첼시는 초반에 많이 밀렸죠. 이게 리버풀의 압박에 고전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공수전한 속도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루카쿠가 있었다면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바치치가 되게 잘했는데 맞아요. 코바치치가 탈압박을 하면서 루카쿠가 전방에서 등지고 있으면 상대가 압박을 해도 코바치치가 길게 패스를 낮게 깔아주면서 한번 전진 패스를 주면 그걸 루카쿠가 등지면서 경합하고 키핑하면서 초반에 미었던 시간대에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 반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의 한 20분 경기 초반 20분 공을 버리다시피 했는데 맞아요. 플리식 마운트, 하베리츠 공을 지켜주는 힘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공을 버려도 루카쿠한테 버리면 그러니까. 루카쿠는 알아서 그걸 좀 살릴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상대 센터백을 좀 밀어내면서 센터백을 네.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있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후반 중반부터 투이 감독의 첼시는 이제 3-5-2로 그렇죠. 조르지뉴 투입이 네.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직전 브라이튼전의 루카쿠가 마운트하고 투톱을 이루면서 후반전 중반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빌라전에는 팀이 이제 마지막에 역습을 해야 될 때 루카쿠가 드리블을 치면서 콘사에게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있었죠. 최근 두 경기에 투톱이 되었건 아니면 역습이 되었건 오히려 루카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걸 생각하면 후반 중반 이후 또 한 번 3-5-2 전술을 쓴 투엘 감독의 선택을 생각했을 때 이때 루카쿠가 있었다면 그쵸.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루카쿠를 대신에 나왔던 하베르츠가 코로나 이후에 바로 복귀 전이라 몸이 무거웠어요. 이게 그 램파드 감독 때도 하베르츠 선수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잠깐 빠졌다가 돌아왔을 때도 그때도 몸이 좀 무거운 모습이 지난 시즌에 있었는데 선수마다 또 사람마다 코로나의 후유증은 다르게 다가오지만 그러니까요. 하베르츠는 지금 두 번째 또 코로나의 후유증이 조금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활약이 무뎠고 하프스페이스 특히나 후반에는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터치가 유독 튀었고 영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베르츠를 또 욕하기 뭐한 게 코로나 복귀 이후로 자기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선발로 나왔는데 네. 이거는 팀적으로도 루카쿠의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나온 인터뷰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베르츠를 뭐라 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하베르츠가 풀핏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네. 저는 풀핏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하베르츠까지도 부상이거나 코로나가 길어졌어요. 그러면 베르너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어쩌면 자칫했다간 베르너 써야 됐을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모두 땡겨 쓰고 네. 아니면 허드슨 오도이랑 플리식이랑 마운트 셋이 나왔어야 돼. 네. 그만큼 이제 루카쿠가 지금 이 공격진의 부진에 결국 원인은 루카쿠다. 아 그럼요. 루카쿠가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이는 틀림없이 경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던 루카쿠가 있었다면 네. 그러면 득점 페이스를 지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한 골 득점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어떤 아쉬움을 안기고 아주 미친 폼을 보여줬던 코바치치 그리고 코바치치와 합이 좋은 영혼의 파트너 루카쿠가 있었다면 코바쿠가 있었다면 시너지를 바탕으로 이제 중앙에서 빌드업이 나오고 네. 또 역습 상황에서 루카쿠가 존재감을 발휘할 수도 있었겠죠. 결국 루카쿠가 있었다면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경기인데 네. 2-2로 비기면서 예. 맨시티와 첼시의 승점차가 10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첼시의 투엘 감독도 팀, 그러니까 루카쿠를 제외한 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비상이 걸렸는데 선수단 관리에도 너무 큼직한 비상이 걸렸고 그런 상황에서 루카쿠를 명단 제외하는 강수를 넣어서 어제 무승부 홈에서 2-0으로 끌려가다가 2-2 무승부는 이게 좀 투엘 입장에서도 좀 복잡한 승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루카쿠가 너무 좋지 않은 타이밍에 첼시 팬들에게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했고 팀 분위기를 흐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첼시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전 맨유 때도 분위기에 해가 되는 그리고 맨유 팬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맞아요. 이 인터뷰나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네. 최전방 공격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원했던 맨유와 당시 루카쿠의 플레이 스타일은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 궁합 자체가 일단 맞지 않는 관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린우드 선수가 프리시즌 때부터 슈퍼루키로 떠오르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린우드와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이니까 갑자기 루카쿠가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했고요. 또 팀 내 스프린트 순위와 같은 이 기록과 같은 훈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선수네요. 팀 예.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거는 이거 진짜
왜 이럴 때만 아주 대범한 기질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결코 해서 안 되는 문제를 예. 저질렀고 결국 이제 팀을 떠나게 됐죠. 떠난 다음에 인텔으로 이적한 하면서 조금 지나서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인텔은 나를 터널에서 꺼내줬다. 근데 이 터널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죠.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인텔 오기 전에 나는 계속 그냥 아무게 있었다. 네. 예,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 얘기가 이제 맨유 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는 떠날 때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켰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비유를 하냐라고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아,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래서 루카쿠는 이때도 조금 이제 이 사람의 진심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첼시로 이적하는 과정도 보면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나 인텔을 떠나지 않겠다 라고 했다가 어릴 때부터 첼시에서 골을 넣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면서 첼시로 이적을 했죠. 물론 뭐 그 부분에는 이제 그 인텔의 모기업의 재정적인 어떤 이유나 이런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루카쿠의 인터뷰가 갑자기 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첼시에서 드림클럽이 온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8월 9월에 골을 넣으면서 첼시로의 복귀를 화려하게 알렸죠. 팬들도 좋아했고요. 근데 갑자기 이 인터뷰에서 나 기회 못 받고 있어서 싫다. 그리고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인텔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루카쿠 본인은 아, 나는 이제 다시 인텔의 팬들하고 관계를 복귀하고 복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라고 했지만 인텔의 팬들도 지금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니 프로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결국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결론은 루카쿠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 맞아요. 앞으로도 이 선수의 마음은 진짜 갈 데 같을 것이기 때문에 네. 위험해요. 저는 이런 선수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맨유 팬들도 이제 루카쿠 다시 첼시 이제 올 시즌 온다 했을 때도 그런 거 조심해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아 인텔에서 이제 내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네, 루카쿠가 벌써 서른입니다. 맞아요. 아이유도 벌써 서른입니다. 네. 슬프다. 아 나 진짜 아이유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이유 좋아하시죠?